오케이. Welcome to my zone. One for the one for the glory. Two for the I don't know, man. Yeah. 한번 돌아가 보자고. Yesterday day. 너가 바로 소녀였을 때, yeah. 핑계만 가득했었지 미래에 대해 소망과 두려움이 내 안에 공존했을 때에 yeah. 그때에 난 거짓말쟁이 나를 매번 속이면 내 안에 원하지도 않던 헛된 바람이 어느새부턴가 생겨 그거 따라가다 보니 나보다 네 세상이 더 행복해했어 Apologize to myself I'm sorry 내가 원하는 걸 인정하지 않았어 미안해요 난 내 무의식은 언제나 내 영이 원하는 것으로 가게 만들었지 더 큰 꿈에 집착을 시작해 내 행복이 자각돼야 직창돼야지 않지만 내 날이 올 걸 알았네 I know my day day I will try but she only lives my day day 너도 행복하길 바래 you make my day day 자고 일어날 때마다 새로운 마 내가 자랑스럽다고 말해 baby 이제 꼬머리로 줄 차례 맘엔 day-day Shalom 모두가 나를 원할 day-day I just wanna dance dance like my bird day-day day-day 나 선택받은 저 색다른 삶에 사는 날이 가득하네 옛감에 이어주 괜찮은 날씨 하늘과 태양은 벌써 아름다워 맥박은 차고 내 말은 안 해도 느껴질 거리 나는 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나를 바라보지 않네 I don't care 지금은 나로 말하면 One of Cosmos Most Wanted. One of Cosmos Most Wanted. 왜 나만 내가 중심의 국건이 있잖아 주인공. 반갑습니다. 수진님 반갑습니다. 암홈님, 임홈님,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만한 구로 주인공이니까 너의 아니라고 생각해 너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이미 가졌다고 생각하고 움직여봐 믿음만 바라는 것은 실상이고 안 되는 것은 증거니까니 버리가니 영원히 가는 대로.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비가 내리는 법이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몇일이죠? 7월 11일. 어메? 7월 11일이요? 벌써? 오졌다. 내가 벌린 이만큼 들어오는 거니까 순수함을 우리 모두가 절대로 잃지 않길 원해 여건이 왔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설빙 가서 빙수 먹었는데 가격이 13,000원 뭐냐? 깜짝 놀랐습니다. 빙수 가격이 13,000원이야. 뭐 새로 나온 거는 뭐 멜론 어쩌구인데 Fuck that. 너무 비쌌어요. 게다가 멜론이 너무 달지 않았어요. 방금 나 뭐야. 너무 안 달았어요. 그래갖고 약간 진짜 셜빙 갈 때는 무조건 연유 들고 가야 돼. 연유. 자 무조건 연유 들고 가야 돼. 연유 너무 쬐까져. 너무 짠 거 아니야? 아니 13,000원 시켰으면 연유는 한 세 뭐 세 통 줘야 되는지. 자, 연유 들고 가야 돼. 안 그러면 지금 맛없어 갖고 못 먹겠어. 아예 맛이 없어. 아예. 그러니까 나쁜 의미로 맛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맛이 안 나. 무미라고 무미. 그 리필 됐는데. 아 근데 자꾸 리필 달라는 그 약간 어? 어? 그 가오가 있지. 어? 그냥 연유를 그냥 사서 그냥 쫙쫙쫙 그냥 뿌려먹는 게 낫다 싶습니다. 모현이 고맙습니다. 아 리필되는지 몰랐어. 아까 쥐랑 같이 먹었는데 우리가 너무 처음에 뿌린 거야. 근데 처음에는 솔직히 여러분들 맨 윗부분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이미 막 간이 돼 있는 거. 그래갖고 몰랐는데 마지막에 좀 퍼먹다가 밑에가 퍽퍽한 거야. 그거 연유, 아 연유 이따 뿌릴 걸 했는데 다 먹고 딱 있나니까 뒤에 어린이랑 엄마가 그 빙수를 하나씩 시킨 거야. 두 개 1인 1빙수였나봐 근데 막 연유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빙수 리필 되는구나. 아니 그 연유가 리필이 되는구나.
돌아왔습니다. 왜 몰랐을까 나는. 아니 근데 그 어린이가 불쌍해 보였던 게 약간 그거 같았어. 공부에 찌든 아이 어머니랑 같이 왔는데 약간 그 학업열에 치이고 사는 그런 그 친구처럼 보였어. 뭔 이렇게 뭐 가갖고 막 숙제가 뭐 이렇게 많은지 시키면서 계속 막 뭐 문제지 보고 약간 좀 불쌍해 보였습니다. 어릴 때 나를 보는 듯한. 그 친구 옆에 바로 해리포터 소설책 있는데 그거 보려고 하니까 안 돼 숙제부터 해 하고 막 바로 또 보고 약간 짠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내 방송 오면 아이 돼지 새끼 하고 있겠지 개새끼 부럽지 않 아니야 꼴 좋았습니다 개꼴 좋았습니다. 그런 새끼들이 스트레스 풀려고 내 방송 오면서 아이 새끼 아직까지 노가리 터네 이 병신 인정 인정 이러는 애들이야. 안돼 꼴 좋아 자라 술어 뭐 데이 아무튼 뭐 예 그렇습니다. 아 KF씨 어제 갔냐고 물어보셨는데 아니요 그냥 잤습니다. 그냥 괜찮네 하고 잤습니다. 아 졸리네. 오늘도 제가 졸릴까봐 하식스 먹고 원래 롯데 거 안 먹을랬다가 예 레드불은 비싸서 하식스 먹었습니다. 오늘 방송 해야죠 또. 네 어제 방송은 못한 이유가 잤어요. 예 제가 별다른 이유 없이 방송국에 글이 없거나 그러면 그냥 잔 겁니다. 예 그냥 잔 거예요. 내가 그냥 오늘 방송하기 싫다 하면 공지 남깁니다. 그 외에는 잡니다. 네 있나니까 1시 넘은 거야. 그래갖고 1시 넘어서 방송 켰습니다. GTA 미션 방송했고요. 별로 재미없으니까 유튜브 올랐는데 보지 마세요. 스누피 커피 우유 그거요? 근데 솔직히 그거였어. KFC에서 버거를 두 개씩 샀어. 부자 버거인가요? 하나 뭐냐? 아, 뭐 버거 있는 타워 버거 하나씩 시키고 그다음 더블 징거다운 맥스 버거인가? 그 이름 좀 어렵네요. 그거 두 개 하나씩 샀어 하나씩. 그래서 총 네 개인데 걔는 집에 들고 가야 되고 나도 집에 들고 가야 되는데 봉다리가 하나인 거예요. 그래갖고 근처 마트에 가갖고 그냥 아무거나 샀습니다. 음료수. 그래갖고 봉다리 담아서 가서 먹었죠. 맛있었는데 여러분들 진짜 저는 햄체 둘이지만 그 뭐야 더블 맥스다 징거 버거 맥스다운은 햄체 원입니다. 그거는 햄체 원이에요. 그거는 햄체 원입니다. 진짜 그거 배고픈 상태도 먹어도 굉장히 배부릅니다. 왜냐면 빵이 빵 대신 고기이기 때문에 고기가 세 개야. 고기 사이에 베이컨, 고기 사이에 고기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약간 진짜 좀 다른 버거보다 비싸지만 예, 두 개 사 먹을 바에 하나를 먹겠답니다. 예? 맛있어. 걔가 쥐가 굉장히 그 뭐야 버거 충이거든요. 진짜 버거 엄청 좋아하는데 KFC 버거를 못 먹어봤다는 거야. 한심해갖고 진짜 서울 KFC 한번 한 따까리 해줬습니다. 놀라더라고요. 한타까리가 뭐지 근데? 한타까리. 군대 등에서 사용되는 말로 잘못했거나 정신력 고의를 취하여 고의를 고치를 위하여 상사가 가려서 얼차례 하는 행위. 뭔 소리야 이게 그럼? 죄송하네요. 예. 한타까리 무슨 말이죠? 친구의 경우 한판 뜨자 싸우자. 직장 상사의 경우 오늘 한번 고생해 볼래?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십색 버거요? 근데 그거 십색 버거 되게 그냥 미국에 사는 사람들 말로는 그냥 뭐야 그냥 수제 버거라는데 수제 버거 우리가 수제 버거를 많이 경험해 보지 못해갖고 십색 버거에 열광하는 건가? 예 그냥 수제 버거래요. 수제 버거 저는 안 먹어봤습니다. 십색이나 십색이나.
야, 또 그거 보니까 재밌는 모바일 있더라고요. 커뮤니티 보다가 하나 봤는데 포켓몬 게임이야. 포켓몬 모바일 게임인데 그게 카메라, 그러니까 카메라를 비추면 앞에 뭐 포켓몬이 있는 거야. 알죠? 포켓몬고. 그래갖고 막 어? 뭐 저 옆집에 막 전설의 포켓몬 떴는데 그거 잡으려면 그 집 안으로 가야 돼. 그래갖고 막 들어가는 사람들. 근데 우리나라는 안 되잖아요. 그게 GPS가 그거 안, 아직 우린 안 되죠. 예. 뭐 전설의 포켓몬이 막 옆집에 뜨고 어디 IS 본거지에 막 전설의 포켓몬 떠 있고 막. 예. 근데 진짜 약간 정말 약간 잘 만들었다. 현실에서 여러분들 모바일 게임은 그냥 앉아서 하는 건데 그거는 움직이면서 하잖아요. 약간 진짜 좀 잘 만들었어.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도둑질은 하지 말고. 한국에서는 그 뭐야 파이리밖에 못 잡는데요. 파이리 그 튜토리얼 식으로 있는데 그거밖에 안 된다고 해요. 어느새 결승은 저리 아원을 땡치긴 뭐 머니 절대 높은 거짓은 거지 네가 낭 떨어질 때도 벌어진 차로다 저기 저 멀리 정치와 더린 람까지 맞아 네 겜실한 차. 근데 한국은 안 된대. 한국은 안 된대. 냉탕의 상어는 나는 메이지 냉탕에 비춰진 내 모습이 더 무서워 다 샤르네이징 날씨가 더워 더 sun is blazing 클럽 에어컨 여탕의 전설의 포켓몬이 그러면 아니 여탕의 전설의 포켓몬이 있으면 그냥 뭐 아는 지인분한테 그냥 부탁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걸 들어가서 왜 범죄를 일으켜. 아까 또 뭐야? 아까 쥐 기다리고 있는데 앉아 있는데 막 어떤 아줌마가 할머니 오시더니 진짜 연예인 같네 하는 거예요. 아슈바 갑자기 그러던 거야. 내 삘이 왔어. 아 이거 도를 믿으십니까 다. 바로 삘이 왔어. 아 이거 종교다 종교 권유 맞았어. 하나님 믿고 계세요? 아니에요 하니까 아유 하나님 믿으세요 이러는 거야. 아 저 안 믿습니다 하니까 아 믿고 안 믿고는 감히 인간이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러는 거야. 아 그냥 가세요 가세요 했습니다. 저는 뭐 종교 뭐 그런 거는 굉장히 관대한데 굳이 막 이렇게 강요하는 거는 뭐가 됐든 강요는 좀 별로인 것 같아요. 기분 확상해서 처음에 아 연예인 날만 연예인 간에 하시더니 기분 좋게 만들다가 바로 구려버렸습니다. 별풍선 좀 쏘세요. 쏘세요. 죄송합니다. 네, 추천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초록사관님 아 일 소통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 첫 번째 소통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야 BY 노래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이거 데이데이? 와 나 진짜 이거 쇼미더머니 볼 때 재방송 볼 때도 진짜 깜짝 놀랐는데 이거 들으면서 막 가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야. 너무 행복하고 사람들은 행복해 보이고 나도 행복하고 막 덩실덩실 막 춤추면서 와 진짜. 그런 기념으로 들어야지. 아 너무 좋은 거 같아. 아 자, 들썩들썩 하면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맨날 얘들이 오빠는 맨날 춤추면 다녀 하면서 막 그랬어요. 내가 그때 노래 막 들으면서 막 덩실덩실 리듬에 맞추면서 막 다녔거든요. 힙찌리 시절에. 예, 요즘도 그럽니다. 아, 너무 좋아 노래가. 노래 너무 좋은 거 같아 진짜. 진짜 그랬어. 진짜야 진짜. 오빠는요 맨날 치킨 하고 다녀요. 진짜 꼴보병이에요. 진짜 그랬어. 샹.
나가보자고. Yesterday, day. 너 체키 체키 치킨 치킨 말고 이 시키 시키야. 핑계 막 가득했었지. 예예 생겨. 오늘 무슨 게임 할 건가요? 기다려봐. 아, 또 오자마자 게임아 어쩌고저쩌고 하네. 신건지고 왔습니다. 네, 카우스벨님 그리고 포켓 디지몬님 고맙습니다. 겨우 아이 고맙습니다. 예. 뭐더니 카톡 알림음 하에 카톡 해주세요. 카톡. 그거 따라가다 보니 나보다 네 세상이 더 행복해해서 apologize to myself. I'm sorry 내가 원. 그걸 왜 합니까? 솔직히 카톡 카톡 오는 소리 너무 신경 써서 신경 쓰이니까 그냥 무음 안 합니까? 솔직히 진동 혹은 무음이잖아요. 요즘 누가 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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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냐? 아! 나는 걸 인정하지 않아서 미안해요. 난 내 무의식은 언제나 내 영이 원하는 것으로 가게 만들었지도. 큰 꿈에 집착을 시작해 내 행복이 착각돼 아직 착. 어차피 안 오잖아요. 아니 카톡 해달라며. 카톡 했는데 뭐가 안 온다며야. 너 대략 대가리 한 스파클링 당하고 싶냐? 아이 밤님 119개 감사합니다. 아 오늘 두 번째 소통 감사합니다. 아유 소통이 되니까 좋네요. 예. 게임 추천 자구 도배 하지 마라. 자 카톡은 모도님이 엥 하는 거예요. 미친. 데이데. 자 매니 매니레이님, 네 매니레이님 감사합니다. 매니네 매니데이데이 매니 매니네이 매니데이로 해요. 차라리 메이데이라 메이데이 좋다. 메이데이 안 되니까 매니데이네이 한 거야. 왜 이렇게 발음이 어렵지 저거 네, 매니네이. 아 바로 어려니까 쏘지 마 이 개새끼야. 뒤질라고 죄송합니다. 데이데. 어흠. Those things like 요즘 아프리카 채팅 딜레이가 더 길어진 것 같아요. 아닌데? 근데 네 연 와이파이 연결 센터가 꾸신 건데? 아 영양님 영양영양님 감사합니다. 50개 킥샷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반소통.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제 리액션으로 제 뭐야 제 OTP 그 고리가 있는데 딸랑딸랑 거리는 소리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지금의 나로 말하면 one of cosmos most wanted. 원티드가 아닌데? 중심의 굴건이 있잖아. 주인공인 마냥 그려. 주인공이니까 너무 간이라고 생각해. 너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지금의 나로 말하면 원 오브 코스모스 포스트. 네. 이미 가졌다고 생각하고 움직여봐 믿음아. 감사합니다. 예. 아, 야 그리고 내가 지나가면서 생각해봤는데 아니 집에 있을 때부터 생각을 해봤는데 머리 문꺼이가 서라 진짜 킬로그램처럼. 아, 나 진짜 자꾸 킬러그램 자꾸 생각나네. 아니 절대 따라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킬러그램 보고 따라한 건 아니고요. 아이 진짜 머리가 너무 길어서 진짜 그 옆머리 투블럭인데 밑에 머리는 되게 짧은데 윗머리가 엄청 길게 잘랐어요. 완전 길게 냅뒀어. 거의 다듬는 수준이야 진짜. 숨만 친 거여서 지금 머리 엄청 길어요. 그래서 진짜 머리를 어떻게 넘겨도 가르마를 반대로 해봐도 이상하고 너무 지저분해서 차라리 머리를 올리는 게 낫다 해가지고 올렸는데 자꾸 내려가고 또 제가 왁스 바르는 법을 몰라갖고 머리를 묶어 다니는 게 낫겠다 싶어갖고 그냥 머리 묶으려고요. 지금 묶어 놨는데 그 겸 산디 머리 해봐. 옆머리 밀어요. 뒤질래? 투블럭이라고. 투블럭 뭔지 몰라? 고 스트레이트 엔터 레프트 자식아.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비가 내리는 법이야. 아뭐 투블럭 커서라 투블럭이라니까.
아, 대화를 블록버스터로 찍어버리고 싶네. 설명 중. 블록버스터는 던파의 스트... 뭐죠? 던파의... 어, 벽돌로 대가리 찍는 기술입니다. 축복은 내가 벌린 이만큼 들어오는 거니까 질라고 씨. 순수함을 우리 모두가 절대로 잃지 않길 원해라. 너의 날은 어차피 올 테니까 편하게 미리 너를... 두 블록에도 티가 안 나는 이유는 위에 머리가 길어갖고 그냥 짧은 것을 다 가리기 때문에 그렇게 잘 안 보이는 거야. 어. 빌랑 얼굴 공개했는데 모도니는 공개해요. 걔가 똥 싸면 나도 똥 싸야 되냐? 꺼내놔. 그건 아니잖아. 여물어 그럼. 땡땡. 아, 너 노래 너무 좋다 진짜. 와, 저 비와이는 진짜 이 새끼 내가 어? 이 새끼 내가 어? 저런 바지 저런 발언 하지 말라고 했는데 꼭 하네. 아, 뭐 아니 뭐 여러분들 똑같잖아요. 여러분 극딜하지 마세요. 해봤자 돼지 새끼 10초면 있잖아요. 지들은 아닐 때까네. 어? 정말 어이없는 게 자기들은 다른 줄 알아. 소름이야. 참자 입장에서 보면 소름이라고. 쥐들은 점잖은 척하고 있어. 아니야. 자랑스러워. BY가 YG 소속인가요? 아니 BI야 그건. BI. BI랑 BY는 달라. 아, 그리고 아, 나 키보드 이거 AS 맡기려고. 어, 지금 스페이스바는 반이 지금 뽀개졌고 잘 안 눌려. 정중앙을 눌러야 눌려. 그리고 J는 키가 꾹 눌려. 한번 누르면 원래 처음에는 안 나왔거든. 근데 지금은 가끔 나와 일정 확률로. 그리고 일단은 야 아이가 안 눌려. 어, 아이 안 눌려. 그래서 AS 봐달라고. 진짜 얼마 전에 WW 하는데 진짜 개빡쳐서 진짜 너무 화나가고 진짜 도라에몽 진심펀치 몇 번 한 세대네대 날렸다가 이게 예, 빡고 났습니다. 예. 진심펀치 좀 했다가 예. 씨발. 역대급이었어요. 맞아. 나는 진짜 개빡쳤어 진짜. 나 그렇게 세게 친 적 없어 진짜. 손 아팠어. AS분이 어떻게 해요? 그냥 가서 키 안 눌려요 하면 돼. 키 안 눌려요. 그러고 이거 키보드 그 좌판 좀 껴주세요 하면 돼. 택배로 보내면 된다는데. 야, 그리고 캣휠 신청했는데 왜 안 주냐? 아, 개빡치나 진짜. 왜 세상 사람들을 날 존나 호구로 보지? 아니 캣휠 산지 3살 됐는데 아무런 아직 뭐 배송했다는 말도 없고 개 같은 거. 그리고 바람의 나라 당첨됐는데 왜 당첨 안 했다고. 씨발 개새끼들 진짜 족같네 진짜. 아, 짜증나니까 별풍 받아야겠다. 좀 쏘세요. 싫다고요? 알았다. 쇼는 시작됐고 음악은 흐르지. 아, 초상아님. 아, 감사합니다. 아유, DR 닥터 어쩌고님 방식 에 됐습니다. 아유, 윤직님. 아, 이렇게 감사합니다. 초상아님 감사합니다. 아유, 제 리액션으로 돌돌이 돌돌이 스티커 떼는 소리 들려드릴게요. 이미 이거 털 떼는데 다 써서 감사합니다. 철호 사장님. 예. 하콩님 고맙습니다. 리듬과 키 싸움에서 친 뒤 돌아가는 길은 공기마저 무겁지. 다가온 시선과 대중의 손가락질. I know what you tell me. 모도님 닉네임 모독으로 바꾸는 거 어때요? 모독 많이 하시잖아요. 네, 나요. 저기 와이 나이 목표 버스 전실의 결과는 항상 최악 아니 보통.
아무튼 네 뭐 그렇습니다. 아 나 진짜 어제 바람의 나라 어제 방송을 좀 피곤해서 약간 못한 피곤해서 잠을 자서 못 켰는데 그 아침에 브룩리스너 경기 보느라 좀 일찍 일어났고요. 그리고 이어서 바람의 나라 봤는데 아 개빡쳤어 진짜. 잠깐만 얼굴에 씨 이거 찍찍이 붙였다가 개 아프네. 아씨 죄송합니다 딴짓을 많이 했네요. 아무튼 네 그 보고 있는데 중간에 용무기 쿠폰을 뿌린대 대기하고 있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용무기 쿠폰 게임 들어가서 쿠폰 있더만 대기하고 있는데 와 그 30글자를 써야 되는데 I가 안 먹히고 J가 쳐 들어가니까 아 이게 입력이 안 되는 거야. J가 계속 놀리니까 J 되고 지우고 하고 근데 또 그 쿠폰은 진짜 한 6초인가 노출되고 와 개빡쳐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진짜 와 개빡쳤어. 세 번 입력하다가 네, 부셨어 한번 키보드 한 대 더 때렸습니다. 복붙을 어떻게 자막으로 나갔는데 똘구야. 그래서 용무기 막 현장에서 투표한대 간 900명 중에 근데 페이크 쳤어. 다 주는 거여서 900명 다 줬는데 구성무기 다 준 거야. 용무기 구성 와 진짜 완전 진짜 옛날 진짜 뭐라 쳐야지 요즘 무기 같은 거 완전 좋은 거야. 진짜 용무기도 쪘는데 구성이면 뭐 10성이 제일 좋은 건데 일단은 구성이면 쪘는 건데 일단은 문제가 뭐냐면 수리가 안 돼. 무기 내구도가 15만밖에 안 돼. 15만 뭐 리지 집행권급은 아니야. 오버하지만 그건 너무 행오버고 용무기가 거래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야. 거래되면 용무기 10돈값 되는데 그분들은 뭔지야. 문제는 내구도가 15만인데 일단은 전사가 5중 공격을 해. 5중 공격 그러면 한 대 때리면 내구도가 5달아. 거기서 이제 후면 공격, 측면 공격하면 한 방에 20인가요? 그래 한 다섯 대 때리면 이제 얼마야? 아, 그렇게 쭉 갔기 때문에 아 근데 용무기가 너무 이상하긴 했어. 용무기 업그레이드 안 되고 좀 뭔가 그래도 역시 용무기 뿌린다길래 뭔가 있을 줄 알았는데 역시지. 하지만 제 진이신 건 저는 제가 쓰는 무기가 너무 사기여서 좋습니다. 쥐한테 빨리 받아야 되는데. 아 바람 안 합니다. 바람 노잼 게임 아닙니까? 아 맞아 바람의 나라 9버전 아 9 서버 생긴대요. 2006년 때 그래픽 바뀌기 전에 그걸로 9 서버 생긴대요. 9 서버가 그래서 난 기대하고 있어 솔직히. 거의 좀 4차밖에 없고 그러면 인던도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2006년 기준이면 인던도 없고 초 왕캐 할 시절 아니야? 왕캐? 그죠? 왕캐가 아마 레벨업 할 것 같은데. 부담 같지 않아. 할 일이 너무 많아. 절대 불안하지 않아. Call me break. 날 받는다면 네 앞길을 막아. 아무리 목을 졸라. 그럴 것 같은데 아마? 근데 나 재밌을 것 같아. 왜냐면 바람의 나라 진짜 옛날 캐릭터 진짜 그것만 봐도 나는 향수가 들어와. 야 이땐 이랬지. 진짜 캐릭터만 하나 캐릭 하나만 보면 바로 감상에 젖어. 야 그땐 그랬지. 근데 9 서버까지 열리면은 일단은 자 미쳤지. 가족놀이는 안 했어. 가족놀이 했었다. 그거 보면 다람쥐 변신양이 있어. 다람쥐 변신 그래 우리 귀여운 애완동물 이리 와. 근데 막 변신 풀려. 헉 너 누구야? 이제 거기에 애드립의 향연. 야 어떻게 해야지? 둘 다 막 가족끼리 애드립을 쳐.